준비해봤어요. 좀 되게 가장 오글거리는데 또 트랜스피션 거예요. 천하이시라고. 네. 트랜스피션 매니아.
기타가 스키 선배가 도와주세요. 와. 이름 뭐예요? 유코성 씨. 죄송합니다. 멋지나요? 이거 잠깐 에코 조금만 올려주세요. 에코. 이거 제가 처음으로 부를 곡은 연합공연 때도 한번 불렀었거든요. 그 얼음 요새 아시죠? 근데 그게 김필, 얼음 요새는 아니고요. 김필이 불렀었는데 이게 원래 원곡이 디어클라우드 노래거든요. 근데 디어클라우드 노래 중에 립이라고 있어요. 제가 첫 곡으로 그걸 부르겠습니다. 네. 서성적인 감상해 주세요. 제가 부르려고 해요. 잔나비의 See Your Eyes라고 아세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준비가 다 됐나요? 준비됐으면은 이게 약간 좀 발랄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발랄하게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네, 들어주세요. 그럴게요. 가자. 마지막으로 부를 곡은요, 더 프리티 헤클레스의 좀비. 네, 근데 그 보컬 역시가 엄청 허스키해요. 근데 제가 안 허스키해요. 그래서 열심히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저희 느낌대로 열심히 신나게 부르겠습니다. 아직 충분한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 1학년 때 고양이 소리 했다고 욕먹었어. 괜찮아요. 이번에 욕 안 할게요. 저 풍차 돌리기랑 막 낙범, 앞구르기, 뒷구르기, 다리구르기, 앞구르기, 뒷구르기 잘해요. 체조. 나중에 막 이렇게 동아리 막 이렇게 세종관 돌아다니시다가 보여줘. 지금 말고 정말. 아, 준비가 다 돼버렸네.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기가 몇 시에요? 여자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마이크 스탠드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 좀비 부를게요.